30여 개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다음 달 불교 지도자 해외 성지순례를 비롯한 본격적인 국제활동에 나섭니다. 불교 사회운동의 상징인 태공당 월주대종사 열반 3주기 추모다례제가 금산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금산사 주지 화평스님 고불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전국대학 불자교수들로 구성된 교수부따회가 출범했습니다. 대학 캠퍼스 전법 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규방 공예로 여겨졌던 자수를 하나의 예술 장르로 재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자수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수문절을 찾아서는 원효 대사가 창건한 팔공산 원효암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동아시아 불교문화교류 활성화와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본격적인 국제활동에 나섭니다. 종단협은 다음 달 해외 성지순례를 시작으로 10월에는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회의 등을 통해 한국불교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세계 평화 정착에 이바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류기원 기자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올 하반기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예고하며 한국불교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종단협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올해 두 번째 이사회를 열어 제24차 한중일 불교우호 교류회의 등 하반기 주요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문수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에서 한국불교 지도자 해외 성지순례를 진행합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행사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논의하고 회원 종단 간 화합을 위한 것입니다. 중국의 불교 성지를 둘러보고 북경 중국 불교협회를 방문해 우의를 다지는 자리도 갖는다는 계획입니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논의하고 화합을 증진할 한국 불교 지도자 해외 성지 순례와 한중일 3국 불교의 우호 증진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제24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회의 제6차 세계불교포럼도 관심과 중국 불교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 종단협은 이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년종 총본산 미노베야마 구원사에서 제24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회의 일본 대회를 개최합니다. 공영사회 구축에 있어서 불교 정신의 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각 나라가 주관하는 평화기원법회, 국제학술강연회 등으로 진행됩니다. 각 나라에서 100여 명에 가까운 스님들이 동참해 모두 3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회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한중일 3국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내용의 평화기원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불교의 전통 수행과 빛나는 문화 유산은 국민들의 정서적 고통을 치유하고 또 마음의 평화와 행복의 길을 찾는 데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사부대중 모두 수행과 전법에 더욱 정진하여서 한국불교의 새로운 중흥을 위해 매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종단협은 중국불교협회가 주최하는 제6차 세계불교포럼에도 참여합니다.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절강성 닝보시 설도사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 세계 불교인들 간 열린 차원의 대화와 교류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를 중심으로 한 한중일 3국 불교의 문화교류 활성화가 동아시아 국가 간 우호 증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총원에서 BBS 뉴스 류기안입니다. 깨달음의 사회화를 실천하며 불교의 사회적 지평을 넓힌 월주대종사 원적 3주기 추모다례제가 김제 금산사에서 봉인됐습니다. 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 화평스님 취임 고불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만물은 한 뿌리라며 어려운 나라 이웃들이 마실 생명의 물을 찾아 나섰던 월주대종사. 기일을 맞아 지구촌 곳곳을 누빈 스님을 추모라도 하려는 듯 감로비가 김제 금산사를 촉촉히 적십니다. 태공당 월주대종사 원적 제3주기를 맞아 금산사 사부대중이 처형기념관에 모여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종단의 중심을 바로잡는 한편 한국불교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지구촌 곳곳에 자비의 손길을 들여온 그 모든 자취가 바로 보살행으로 피어난 곳이었습니다.
조계종 원로우장 자광대종사를 비롯한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 정성주, 김제 시장 등 사부대 중 700여 명이 참석해 스님 유훈을 기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우리 중생 제도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보살행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맞상좌 도영대종사의 헌양에 이어 문도스님들은 은사스님이 생전 남긴 가르침을 엮어 만든 책 10권을 영정에 봉정했습니다. 삼주기를 맞이해서 문집을 10권으로 만들어서 봉정을 했는데 그 안에 스님이 살아온 삶을 다 담겨 있습니다. 합창단의 음성 공양 후 사부대중은 월주 스님이 생전 활동했던 영상을 시청하며 깨달음의 사회화로 대표되는 스님 유훈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모 다례제 후 화평 스님의 주지 취임을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도 봉행됐습니다. 화평 스님은 은사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전북 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비일심은 요유 중생을 실천하는데 진심을 다해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 17교구 사부대중과 소통하고 파악하면서 금산사와 전북불교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은사스님 기일에 맞춰 간소하게 고불식으로 주지취임을 알린 금산사 사부대중은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보살행과 교구 발전에 힘을 모을 것을 서원했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전국대학 불자 교수들이 교수 부따회를 결성해 불교계 최대 화두인 대학생 전법 활성화와 한국불교 중흥에 본격 나섰습니다. 교수 부따회는 대학생 불교 동아리 창단과 내실화의 역량을 결집하고 수행과 전법에도 주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불교 교리 학습과 수행, 전법을 목적으로 지난 3월 시작된 교수 부따회. 전국 대학의 불자 교수들이 주축이 돼 한국불교 중흥과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다짐하며 공식 출범했습니다. 예, 교수 부단회는 미래 불교의 주역인 대학생 전법에 주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대학생 전법은 미래 불교의 지속 가능성도 높임과 동시에 대학생들의 청년 대학생들이 행복하고 또 이것이 확산되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행복한 교수 부따회는 학습, 수행, 성지순례, 전법 등 4개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매달 한 차례 모임을 갖고 수행과 전법에 힘을 모아나갈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대학생 전법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대학생 불교 동아리 창단과 내실을 다지는 데도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순남 회장은 교수 부따회는 한국 불교의 중흥과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행복도를 비교하면 종교인이 높고요. 종교 중에서도 불교, 불자가 행복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우리 스님들을 도와서 이 행복한 국가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교수 부따회는 출범식에 이어 교수의 대학생 전법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대학생 전법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대학 불교 동아리 운영과 대학생 법회 활성화, 교수의 포교 전략, 군 전법의 교수 참여 등 다양한 전법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불교에 대한 현실적, 논리적 설명은 물론 대학생 중심의 성지순례나 수행체험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것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겠다. 과학적 근거를 대고 그 다음에 모든 종교가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지만 불교는 어떻게 우리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까 하는 이런 면을 강조를 해야 되겠다. 교수 부따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대학생 전법 포교에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 봉은사에서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BBS TV 시청자들의 큰 반응을 얻었던 대원 스님의 역대법보기 강설이 2년간의 장정을 마치고 이달 말 종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주 항림사 5등 선원조실 대원대종사가 강의한 역대법보기 강설은 중국 선종 초조인 달마 스님으로부터 무주선사에 이르기까지 선종의 법맥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2022년 7월 25일 첫 방송을 시작한 역대법보기 강설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항림사 설법전에서 녹화가 진행돼 92회째를 맞는 오는 22일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대원대종사는 이달 초하루 정기법회에서 지난 2년간의 여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불자들의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부처님과 조사의 관문을 부수어서 뛰어나는 사람은 마치 봄날에 그 앵두나무가 앵두가 빨갛게 익어서 조롱조롱 열려서 확연히 드러난 것 같다. 대원대종사는 다음 달부터 전신법요 강의로 새롭게 BBS TV 시청자들을 만납니다. 전신법요는 중국 당나라 때 선풍을 떨친 황벽희운 선사의 설법을 전한 법어집으로 오는 27일 항림사 설법전에서 첫 녹화가 이루어집니다. 전통 규방공예로만 인식되어온 자수가 현대적 조형 언어가 가미된 매력적인 예술 작품으로 미술관에 걸렸습니다. 한 땀 한 땀 섬세하게, 때론 격렬하게 실과 바늘로 자신을 드러내온 장인들의 예술 세계를 권금주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등나무꽃 아래 깃털을 넓게 펼친 공작이 논입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색실로 술을 놓아 섬세한 화려함이 돋보입니다. 1930년대 숙명여자고등학교가 보통학교였던 시절 졸업반 학생들이 3년에 걸쳐 함께 제작한 대형 자수병풍이 미술관에 내걸렸습니다. 작품이 만들어진 당시는 자수가 규방 여성들의 생활공예에서 개성을 담은 창작예술로 영역을 넓히기 시작한 시점. 규방공예의 위상을 높여준 이 같은 근현대 자수작품 170여 점이 서울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람객들과 마주했습니다. 근현대는 한국이 굉장히 역동적인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뭐 개항, 식민, 전쟁, 산업화, 세계화 등 그런 사회 변화에 대응해서 자수 역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뭐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주변화된 실천이었지만 20세기 동안 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면서 자수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최유연 자수장이 직접 염색한 천연수실로 한 땀씩 놓은 불화 자수 팔상도는 벽면 전체를 채우는 웅장함과 표현의 섬세함으로 보는 이들을 압도합니다. 최자수장은 영축총림 통도사의 팔상도를 모본으로 삼아 10년 넘는 세월을 하루같이 이수자들과 함께 인내와 불심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쉽지는 않은 시간이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전통적인 자수 기법, 우련수나 자련수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개발하신 현대적인 그런 수 기법까지 동원해서 제작을 하셨어요. 전시회에는 서울 지장암이 소장하고 있는 자수 지장보살도가 외부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또 전통 자수의 현대적 추상 기법을 입힌 작품들도 함께 전시됐는데 특히 1960년대부터 실험적인 현대 자수 작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송정인 작가의 작품들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비롯해 국내외 기관과 개인이 간직해온 이들 작품들은 다음 달 4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손기술과 독창적인 감각으로 명품이 된 자수들은 규방공예 그 이상의 예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대구경북동문회는 지난 15일 대구 보현사에서 창립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며 불법 홍포와 청년불자 지원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념법회에는 박종출 동문회장과 임문우 삼법은 이사장을 비롯한 동문불자들이 참석해
지난 2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들을 시상했습니다. 또 정회사 주지 원당 스님과 보현사 주지 현진 스님이 각각 법문과 축사를 통해 동문회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사찰 중심의 지역사회 지속발전 모델을 연구하는 직지상생포럼이 체계적인 사찰림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난달 22일 김천 직지사 장경각에서 열린 포럼은 황악산과 팔교구 산림을 중심으로 사찰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사찰 관리를 잘하고 또 지역 주민들 또 나아가서는 전체 종단에 조계종과 소속되는 사찰까지 연계된 그런 사찰 관리, 숲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지 상생 포럼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와 직지사 스님들로 출범했고 직지 열린 학당 운영과 함께 분기별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획 리포트 숨은 절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효 대사가 창건한 신라의 천년 고찰 팔공산 원효암을 소개합니다.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경산 갑바위로 왕북 2차선 도로에서 울창한 숲길을 따라 700여 미터를 올라가다 보면 나타나는 팔공산 원효암.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의 말사이지만 은혜사보다 141년이나 앞선 서기 668년, 신라 문무왕 8년에 원효 스님이 창건한 천년 고찰입니다. 극락전과 산신각, 요사체 등 지금의 정각들은 산불로 모두 전소된 뒤 1990년에 중창한 것. 하지만 창건 당시부터 있었던 우물의 수는 여전히 차가운 물이 솟아나며 사찰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물이 보면은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그 온도가 똑같다고 해서 냉천수가 흐른다. 원효대사 창건한 절에 가보면은 이상하게도 서쪽에 우물이 있고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서출 옥류수가 있으면은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이 맞고. 극락전 옆으로 난 길을 따라 300여 미터를 올라가다 보면 목을 축일 수 있는 오래된 약수터가 자리하고 있고 곧이어 바위에 새겨진 아미타 부처님이 불자와 등산객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경상북도 유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원효암 마예열의 좌상은 특이하게 연꽃 줄기까지 표현한 연화대가 특징입니다. 특히 인근의 갑바위 부처님과 함께 통일 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팔공산을 찾는 불자들은 갑바위 부처님을 할배 부처님, 원효암 마예 부처님을 할매 부처님으로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갑바위 부처님은 할배 부처님이라고 원효암 마예불 부처님은 할매 부처라고 해서 옛날부터 쭉 전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바위하고 여기 마예불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이 일대에서 기도도랑으로 가장 유명했다고 합니다. 원효암 극락전의 다른 쪽 뒤편에는 경산과 영천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해맞이 전망대가 3층 석탑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새벽이면 3,400여 명이 찾는 숨겨진 해맞이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이불에서 해맞이 전망대를 잇는 극락전 뒤편 둘레길은 봄에는 진달래를 비롯한 다양한 꽃들이 장관을 이루고 여름에는 시원한 숲길로, 가을에는 낙엽길로 변신하며 힐링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을 둘러싼 산새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이어서 겨울에는 사찰 경내가 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북 지방에서는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굵은 대나무가 안 자라납니다. 그 손가락만한 조그만 대나무만 있고 굵은 게 없는데 경북 지방에서 유일하게 원효암 경내만 들어오면 굵은 대나무가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원효암은 극락전에 원효대사의 진영을 모시고 해맞이 전망대의 3층 석탑을 원효탑으로, 극락전 뒤편 둘레길을 원효 산책길로 이름 붙여 스님의 창건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원효암은 원효 스님의 수행 정신을 느끼고 국립공원 팔공산의 숲속을 거닐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팔공산 원효암에서 BBS 뉴스 박면입니다.
이상으로 7월 19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